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우리는 하루 정도는 버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나절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지금 박스 뜯는 게 일이에요. 박스 뜯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단지에서 운영하는 게 4대. 그리고 저기 다른 데에서 외부 그거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이제 3대에서 4대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바빠.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차 막 나가기도 해요. 정해진 시간인데 정해진 시간에 너무 많이 오시면 지금도 50분이 넘잖아. 그러니까 이제 3대가 같이 나가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저기 우리 생각보다 젊은 우리 고객님들이 많기 때문에 차가 많이 없어. 그 다음에 차가 있어도 가평역에서 바로 오는 게 지금 이제 주말에 밀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싫고 오면 한 시간 안쪽이면 떨어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데려오는 데는 뭐 모시고 오는 데는 한 10분 정도는 충분하니까 좀 젊은 고객분들이랑 실속파 고객님들, 예, 그런 고객님들은 그냥 가평역에서 픽업을 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가고, 예, 또 시간이 안 맞아도 뭐 맞춰주는 경우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어. 차 아직 방 안 되겠다. 혹시 박민지님 계세요? 박민지님? 어, 앞에도 타시면 돼요. 예, 지금 시간이 지금 12시 45분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피자랑 치킨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주방도 지금 정신이 없고 이거 만들고 뭐 하느라고 정신이 없네. 자, 이제 오전이 지났고요. 오전에 너무 바빴어요. 지금 손님 픽업도 갔다 왔고 저기 크리스하우스에서 지금 뭐 피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뭐 돕고 그래서 지금 이제 1시가 넘었기 때문에 빠지가 이제 다시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지 쪽으로 내려갈 건데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숙박시설로는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계획을 좀 세워보다가 좀 투자업체 조금 큰이 아니라 상당히 메머드한 회사 쪽에서 우리 쪽이랑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협의도 하고 있고 뭐 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정말 유수의 건축 설계 회사 여러분 이름 얘기하시면 아실 거예요. 예. 간삼이라고 그쪽에서 지금 저 부지 전체에 대한 거를 지금 설계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지금 뭐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부지를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뭐 기관이 들어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부분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뭐 기관에 대한 부분, 뭐 개인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여는 거는 또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어쨌든 숙박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예, 글램핑도 뭐 당연히 만실이고요. 그 저희가 회원 모집을 했었잖아요. 너무 많은 분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정확한 인원이 예 20분인가 30분 정도 저희가 모집을 했었는데 뭐 지금도 충분히 잘 이용하고 계시고 되게 만족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디벨롭을 해서 발전을 하고 형태가 좀 바뀐다고 해도 그때 하셨던 회원님들은 저희가 그대로 다 끌고 갈 겁니다. 모셨던 만큼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 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런 분에 대한 것들도 뭐 똑같이 예, 저희가 늘 해왔던 것처럼 잘 모실 거다라는 거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빠지 내려가 봐야겠어요. 지금 이제 1시 되니까 와 줄이 엄청나네. 지금 오후가 돼가지고 빠지 쪽으로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비켜서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불과 작년 봄까지만 해도 여기 진짜 완전 폐허였었죠. 완전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보도자료나 뭐나 다 해가지고 가평의 탑, 가평의 탑이면 대한민국 탑이죠. 대한민국 탑 유선장 빠지는 만들었어요. 지금 이미 수천 명이 하루에 찾아주고 계시고 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보니 뭐 빠지 얼마나 보러 그러는데 글쎄요 한 보통 일반적으로 한 5-6천 정도 예, 하루에 나오는 것 같고 뭐 다른 전체에 대한 것들은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름에는 그냥 단연탑이에요. 지금 불과 이게 1년 3개월 만에 이뤄낸 거고 크리스월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한다 했을 때 야, 니 그걸로 되겠어? 이렇게 했던 사람 되게 많거든요. 했어요. 그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 했습니다. 완전히 탑 찍었어요. 자 그래서 여름에는 뭐 그냥 완전 1등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땅을 매입하고 설계를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여름만 1등하는 어떤 리조트 레지던스가 아니라 사계절 레지던스 리조트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어떤 대형 투자 업체, 뭐 금융회사 이런 데서도 연락도 많이 왔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들고 있긴 하지만 국내 유수의 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지금 저희 설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크리스월드 말고 좀 다른 브랜드 뭐 여러분들 뭐 글로벌한 브랜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 브랜드를 갖다 하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제 이 크리스월드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싶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름에는 저희가 뭐 우리 리조트 뭐 빠지 뭐 모든 걸 다 포함해도 저희가 단연 탑을 지금 찍었고 사계절 이 물에서 즐기는 거를 저희가 유수풀도 만들고 이 풀빌라도 만들고 테마파크도 만들고 해서 겨울에 와서 눈 밟으면서도 물에서 놀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계절 리조트 레지던스를 저는 만들고 싶어요. 물론 크리스월드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까지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누가? 제가. 제가 그 얘기해서 많이 웃었지만 저 할 수 있어요. 왜? 저는 크리스니까요. 지금 해왔던 것보다 더 엄청난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더 멋진 제가 바라던 저의 신세계를 지금 이 땅에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